네, 안녕하세요. 운동하는 총각 정한입니다. 네, 오늘은 부산시민공원으로 나가서 슬로우 머슬업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. 뭐 대단한 루틴은 없고 그냥 심플하게 전환 구간만 계속 연습할 생각이에요. 슬로우 머슬업이 제가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아 정말 성공을 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돼요. 도저히 성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. 그 정도로 힘든 운동이에요. 아무튼 뭐 열심히 해봐야죠. 아까 나올 때 진짜 덥더라고. 와 죽을 뻔했어. 근데 지금 햇빛이 갑자기 없어졌어요. 운동하기 딱 좋은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? 액상 초크. 오, 안 미끄럽더라고요. 올여름에 땀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이거 딱 자주 활용을 하면 되겠다. 저는 전환 구간 연습을 네거티브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 잘 됩니다. 되는데 이걸 반대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전환을 하면 안 돼요. 안 됩니다. 전혀 안 돼요.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아예 그 힘 주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. 그래서 전혀 그 상태에서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. 근데 뭐 결론은 힘 부족이겠죠, 아마? 이제 돌아가 있구만. 가족이냐? 어. 이거는 숨은 거네. 어디서 술 먹어도 되나? 내려가지고 한번 쭉 내려갔다가 올려서 하면 안 돼. 처리가 안 하고 있어. 뭔가 싶어가지고. 뭔가 싶어가지고 간종입니다 그냥. 간종이에요 간종. 간식 같지 마 있어. 예. 나한테 관심 갖지 마 있어. 그냥 간종입니다. 네? 그냥 간종. 벌레들이 왜 이리 많냐.
오늘만큼 이렇게 훈련을 했으면 팔꿈치 겁나게 아파야 되거든요. 근데 팔꿈치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. 하나도 안 아픕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향상은 됐는데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.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. 네,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. 가야 되겠다. 하필 입구 쪽에 사람들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 자리 잡아서 다 쳐다보네. 야, 이거 셀카봉 삼각대 세워가지고, 이것도 방송이라고 사람들이 쳐다본다. 아이고, 참, 나 진짜. 아, 지금 도전하시는 분도 엄청 많죠. 야, 이게 이렇게 힘든 운동입니다. 예. 지금 연습하시는 분들 다 정말, 정말 슬로우라고 부를 수 있을 그거 있잖아요. 진짜 천천히. 이렇게 예,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. 예. 포기만 안 한다는.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